2차전에서 당한 것만큼 3차전에서 돌려준 것 같은데 좀 더 돌려주지 않았나요? 한 7점 더 돌려준 것 같은데. 전자랜드 선수들의 뭐 강력한 몸싸움에 지지 않차고 이렇게 다짐하고 선수들끼리 나가는데 어느 정도 몸싸움이 대등해가지고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. 팬 질문. 함지훈 선수, 6년 전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SK를 4대0으로 이기고 우승한 날입니다. 알고 계셨는지? 오늘이 몰랐는데. 정규 리그 때는 저희가 승보다 패가 SK한테 더 많았는데 플레이오프 들어서 다들 각성해가지고 챔피언 4대0으로 쉽게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. 어차피 우승은 현대모비스인가요? 다들 그렇게 저희 팀분들, 뭐 울산 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번 경기 끝나고 전자랜드 벌써 우승했더라고요. 저희는 뭐 이미 다 지쳐가지고 체력이 앵꼬난 상태고 네 그렇게 다 돼버리더라고요. 네 울산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네 아직 싱싱합니다. 함지훈 선수에게 이대현 선수란? 상대해본 소감이 궁금합니다. 아 힘들어요. 힘들어. 워낙 힘이 좋고 볼을 잡건 뭐 볼을 안 잡건 계속 막 몸싸움하고 막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지지 않으려고 같이 막 몸싸움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강한 근육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 세상엔 죽기 살기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30년 살아보니까 마음 먹는다고 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. 네, 대현이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뭐 희망도 발견하겠지만 또 이런 좌절을 좀 겪어야지 함덩이 한번 부벼봐야지 이제 성장하고 네,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에서 끝내야죠. 지금 이거 다 세팅된 거예요. 울산에서 끝내기 위한 네, 세팅인 걸로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